올해 수능일은 11월 14일입니다. 54만 명 넘는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수험생만큼이나 학부모들도 마음을 졸일 텐데요.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4일 시행됩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재학생 39만여 명을 포함한 54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 학부모들은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수능을 바라보게 되길 기대하는 겁니다. 입시 과정을 통해서 지금 힘들고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학부모들은 수험생들이 수능 입시를 통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로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손잡아주고 힘들 때 아이들이 격려를 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로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함께할 수 있는 힘든 시간 함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인가를 저들이 정말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는 내려놓음도 수험생들이 가지게 되길 소원했습니다.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결과들이 이제 함께 놓고 볼 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코앞으로 다가온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보다 과정, 대학보다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닮아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